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어떤 출발점에서 시작을 하느냐, 건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처음에 어떤 스타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스타트가 잘못되게 되면 또 잘못된 방향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내 건강의 어떤 부분이 아주 좋아졌을 때 강력한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 에너지를 강력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건강이라는 거죠. 먹거리를 바꿔야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약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이걸 한자로 이제 가끔씩 제가 써드리는데, 이게 약이잖아요. 생각, 염자. 이건 약, 약자고, 우리가 말하는 양념이에요. 약이라고 생각해라. 이게 양념이 어떻게 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양념을 잘 하는 것은 그게 나한테 약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약은 항상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것을 약국에 가서 찾아서 내가 먹는 것이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약자의 한자를 보면 위에가 풀초자에, 풀초자에다가 이 한자가 즐거울 낙자에.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뭘 먹으라고? 풀 먹으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풀 뜯어 먹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는 거. 그래서 뭐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이 어디에 좋고,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이 어디에 좋고, 어떤 회사에 어떤 제품이 어디에 좋고, 이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닥 건강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이것도 보면 중독이 돼버렸어. 이걸 안 먹으면 내가 그때 돼버릴 것 같아. 그래서 뭐 한 주먹씩 먹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건강기능식품이니까 괜찮다라고 해.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문제예요. 과하면 문제. 독이어도 적당하게 먹어서 어떻게 약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혹시 한의원 가서 벌치 맞아보신 봉치. 그게 약입니까? 독입니까? 독이잖아요. 독이에요. 독을 넣어서 치료를 하는 거라고. 그럼 이 치료가 독인데 치료가 될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치료제는 독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 내가 이걸 해가지고 기필코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근데 그걸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먹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을 좋아지게끔 하는 모든 것들은 가격이 비싸. 그리고 좀 올려가서 좀 싸더라도 비싸게 받아야 돼. 그래야 치료가 돼.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플라시보 효과가 몇 프로 정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럼 약의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나타날 것 같아요? 한 4, 50% 정도 될 것 같아요? 20%? 플라시보 효과? 80-90%? 8-90%요? 그럼 약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근데 진짜 안 드신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약보다 플라시보 효과가 높을 것이다라고 다 이야기는 해. 거의 대부분 다. 하지만 자기 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이 약을 찾아, 이것을. 이걸 찾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자기 가족들한테는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는 절대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플라시보 효과가 73%로 나왔어요. 73% 정도의 효과가 있다. 플라시보.
그냥 이거 먹으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는 플라시보가 73%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를 하고 그대로 한번 해보느냐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 치료의 효율이 73%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의 효과가 50% 이상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사 결과,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고 해서 거기에서 찾아낼 수 있는 확률, 내 몸에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은 50%를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너무나 강력하게 믿어버려요. 강력하게 CT 찍어서 이렇다라고 하면 그걸 100으로 믿어버린다. 거의 대부분 혈액검사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거의 100으로 믿어버려요. 그런데 그 확률도 50%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럼 50%를 못 넘긴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검사를 안 해봐도 50%예요. 안 그래요? 선생님, 제가 보니까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말고. 이게 50%잖아. 허리에 디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말고. 이게 50%예요. 피곤하시죠? 아니, 말고. 이게 50%라고. 근데 그렇게 돈을 많이 줘서 검사를 하고 나서 50%의 확률을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준다고. 신장이 좀 안 좋고, 간도 좀 안 좋고, 폐기능도 좀 약합니다. 속으로는 뭐예요? 아니 말고. 이러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것을 그냥 완벽하게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대로 하. 하라는 대로 하면서 제일 망가지는 곳이 뭐예요? 소화기계. 약을 먹으면서 소화기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장 상태가. 소화기계가 망가지면 그 다음 순서가 간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거든. 그러니까 소화기계 비위가, 기계 비위가 망가지는데, 비위가 망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간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소화기계 문제가 생기는 거지. 생각을 많이 하면 소화기계가 안 좋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어떻게 소화기계는 안 좋아져. 내가 정말 그래서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상황에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체하잖아요. 체한다고. 기분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안 체해. 근데 기분 나쁜 사람하고 먹어도 체하고 기분 나쁜 상황에서 먹어도 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소화기계에 아주 강력한 영향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입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곳이 위잖아요. 위. 여기 이렇게 위. 위는 위 아래로 상하 연동 운동을 해요. 16초에 한 번 움직여요. 16초에 한 번 움직이니까 1분이면 4번밖에 안 움직여요. 위 아래로 움직여야 돼. 그런데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좌우로 움직여요. 좌우로 움직이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 메스꺼움 증상이 나타나. 그 다음에 헛구역질, 오심 증상이 나타나. 그러니까 구토, 메스꺼움, 오심,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위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내 몸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위도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나 버스나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 이렇게 가. 꾸불꾸불. 아니면 옛날 같은데 비포장 도로로 가면 차가 막 들끓들끓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리 쏠리고 오른쪽으로 쏠리고 왼쪽으로 쏠리면 그렇게 하더라도 위는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는데 약하니까 차가 움직이는 대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리 쏠렸다 이리 쏠렸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멀미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멀미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위가 약한 거예요. 움직이는 방향대로 위가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도 위는 위아래로 움직여야 된다. 만약에 그래서 뭐 해독을 하고 뭐 이것만 드시고 음식 드시지 마시고 막 이제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좋아지면서 구토 증상도 나타나고 메스꺼움 증상도 나타나고 막 헛구역질도 나타나고 이런 증상도 가끔가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위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질환이든지 내 생각으로 나는 반드시 나을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나는 앞으로 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꼭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야 좋아지고 몸이
유지가 되고 이러는 것이지, 아, 암 걸리면 어떡하지? 요즘에 다 막 바이러스, 박테리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전염병도 많아지는데, 나도 폐렴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폐혈증, 바이러스가 혈액까지 들어와가지고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데,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제일 먼저 이 소화기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바꿔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초에 한번 움직이니까 음식도 어떻게 해요? 아주 천천히 16초에 한번 움직이도록 어떻게 오랫동안 씹어서 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음악도 아주 느린 음악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는. 그리고 색깔로 보면 빨간색이나 주황색이 식욕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식욕 촉진. 그래서 식탁보를 빨간색이나 주황색, 이런 빨간색으로 깔아놓으면, 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빨간색을 보면 식욕이 촉진이 돼. 그래서 내가 진짜 애들이 뭘 차려줘도 잘 안 먹는다라고 하면 식탁보를 바꿔보시라고, 색깔을. 그래서 진짜 고급 레스토랑 가면 식탁보가 빨간색이에요. 식욕을 촉진시켜야 되니까. 밥맛 떨어진다 이런 색깔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은 너무 많이 먹는다. 좀 적게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식탁보를 파란색으로 바꾸시라고. 파란색으로 바꾸면 식욕이 억제가 돼. 별로 막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걸 해놔도 그 다음 맛있게 안 보여요. 파란색이 그래. 그래서 우리가 먹거리 중에서, 자연의 먹거리 중에서 파란색을 띄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연의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파란색은 먹거리 중에, 자연의 먹거리 중에서 이 파란색은 없어요. 파란색은 독극물이에요. 청산가리. 독극물 청산가리는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을 띄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못 먹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건 독극물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 파란색을 만들어내잖아요. 인위적으로. 먹거리 중에서 인위적으로 파란색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의 먹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라고. 첨가물들이 들어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집 가게 가면 파란색이 많아요. 아이스크림 집에 가면 파란색이 많아요. 그리고 음료수도 이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운동하고 나서 그것을 뻑뻑뻑 마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온 음료라고 해서 팔아. 그리고 운동하는 애들이 그걸 계속 마시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땀을 빼서 독소가 다 빠졌는데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냐고. 그게 이온 음료라고 우리 몸에 좋을 거라고. 잘 들어가겠죠. 땀 빼서 독소 빼놨죠. 깨끗한 상황에서 들어가니까 얼마나 잘 빨리겠어요. 그래서 안에서.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색깔은 파란색. 반대작용. 파란색. 그래서 식탁보를 바꿔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건강된 상식들,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이런 것들을 잘 들어서 알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산균을 먹어야 될 사람, 먹지 않아야 될 사람, 유산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그리고 유산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희박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건강식품이고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사과가 우리 몸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과를 먹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면 무, 우리 몸에 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00개 하나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퍼펙트하게 100%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라고. 그래서 무조건 이건 괜찮아요, 이건 아닌 거예요. 사람마다 틀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이 사람한테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유산균을 먹고 2주 동안 계속 배가 아프고 배앓이를 하고 이 알레르기 반응 같이 일어난다고 하면 중단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호전 반응이라고 해서 계속 먹여버려서 더 아픈데 먹여서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모험 걸지는 마시라고. 어떠한 제품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양을 줄여볼 필요도 있는 거고 하다가 끊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식품이든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을 시켜보는 기간도 필요하고 줄여보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조금 더 어떤 상황에서 더 드시게끔 해볼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야지 그냥 무조건 건강식품이니까 기능식품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너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사과를 하나 먹었더니 별로 많이 좋아지는 걸 모르겠네 이랬어요. 하나 더 먹어봐. 계속 사과를 하나 더 먹어봐. 하나 더 먹어봐. 하루에 한 박스를 먹었어요. 괜찮아요? 먹을 수 있어요. 사과를 하루에 한 박스씩? 그렇게 됩니다.